세도나에서의 둘째 날이 밝았다. 이번 영상에서는 사진 찍기 좋은 장소와 맛집을 추천하려고 한다. 멋있는 촬영을 위해 내가 좋아하던 카메라와 렌즈까지 가져왔는데 너무 오랜만에 꺼내서 그런지 카메라 설정도 기억이 안 나고 불편해서 포기했다. 예쁜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사우스웨스트 스타일 식당. 아침 식사는 물론 점심과 저녁 식사도 할 수 있고 버거부터 스테이크, 해산물까지 메뉴가 정말 다양하고 맛있어서 추천한다. 아침 식사를 했던 식당 근처에 멋진 뷰포인트가 있어서 잠시 들렀다. 에어비앤비 숙소 옆 핑크색 집과 뒤에 풍경이 너무 예뻤다. 세도나에서 가장 유명한 홀리크로스 철치에 가는 길. 이곳 근처에 숙소를 잡아서 사람이 붐비지 않을 때 구경할 수 있었다. 뜨거운 날씨였지만 붉은 사암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다. 오르막을 조금 올라오면 세도나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. 교회로 조금 더 올라가는 길. 이 길마저도 너무 예뻤다. 교회까지 올라오니 바람이 많이 불어 시원했다. 그 부부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펜션 같다. 펜션이야, 펜션. 숙소에서 쉬다가 아침에 갔던 뷰포인트 근처에 일몰을 보기 위해 이동했다. 그런데 어째 구름이 심상치 않았다. 역시나 구름에 가려 예쁜 노을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너무 아름다웠다. 혹시나 하는 생각에 조금 더 기다렸지만 구름은 비켜주지 않았다. 구름에 가린 하늘도 이렇게 예쁜데 맑은 날에는 얼마나 더 예쁠까? 늦게까지 여는 바를 찾다가 오게 된 이곳.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마셨다. 재밌고 유쾌한 분위기의 펍이었다. 더 재밌는 건 안쪽에 있었는데 안쪽 공간에서는 조그만 라이브 공연도 하고 있었다. 그리고 여행 마지막 밤에 대미를 장식한 이 식당. 늦게까지 영업하는 바를 찾다가 리뷰가 좋아서 찾은 곳인데 모든 음식이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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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었다. 여태까지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어. 뭐야? 이 식당은 세도나에 여행을 간다면 꼭꼭 들려보길 바란다.